우리 말씀 한절 보고 제가 성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원리라면은 요한 1서 3장 16절은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형제들 위해서 과연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영에 속해 성령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늦지막하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지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것은 동경 105도 지금 여기가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인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부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여기는 전부 힌두권입니다. 지금 중화권이 25억이라 그러지만 힌두권은 20억이에요. 여기는 전부 가난한 나라입니다. 힌두, 무슬림, 불교 여기에서 저는 그 동경 105도 허드슨 텔리가 선교했던 전국 란주 감숙성을 비롯해서 북이 10도에서 40도 여기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직까지도 GNP가 1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고 난 네팔은 GNP가 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 인구가 2300만인데 우상은 2억 3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카트만두는 전체가 우상단지예요. 그동안에는 왕정정치로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없었는데 왕정정치가 붕괴되고 연립내각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 들어가서 지금 선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인도고 네팔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저 빨간 불 보이십니까? 요게 네팔입니다. 카트만두는 여기입니다. 지진 난 곳은 요쪽이에요. 네팔 카트만두에서 2시간 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팔팔이 지진 그 원지 발원지인데 제가 지나간 3월 달에 여기 와서 후원금을 받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도 체나입니다. 여기는 의심하는 도마가 AD 20년에서 70년 사이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맞아 죽은 데가 체나입니다. 여기는 체나이, 여기에는 도마 바실리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열차를 타고 여기가 캘커타인데 캘커타까지는 한 24시간 열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실리구리를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카크라비타인데 여기서 카트만두 여기까지 가는 데는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23월, 4월 24일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지체를 하다 보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11시에 예배에 설교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짓겠다는 건축에 대한 걸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가 가다 고장이 났으니까 저는 그냥 초자지요. 그런데 카트만두 아침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버스가 가다가 그냥 가로수를 뒤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안에 마술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차가 가로수를 뒤박았는데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카트만두 가서 제 짐가방을 옛날에 그 티베켓 하우스에 머물던 그곳에 가서 가니까 거기는 로비에 전부 그 세계에서 모여온 그 산악인들이 배낭과 백들이 널브러져 있고 손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여관이 붕괴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묵었던 그 방에다가 짐을 갖다 놓고
지파에 가니까 저희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물이 7층 건물인데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은 아닌데 전체 네팔 전체가 토요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7층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 교회가 전체가 120명 되는데 그때는 81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47명이 거기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적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34명이 부상을 입고 그냥 엠뷸런스 실어가지고 병원에 나르는데 인도 네팔은 그 병원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밤차를 타보면서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되고 그 전기도 나가버리고 물도 나가니까 충전을 못하고 그 상황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온 성도들이 다 떼죽음을 해버리고 병원에 갔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별세해버리고 사모님도 별세해버리고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가니까 전부 건물 잘했던 게 박혀있는데 시체를 꺼지면 되는데 포크리프트가 와서 하는데 이걸 건물 잔에 들어 올리면 괜찮은데 이 포크리프트가 전부 긁어내니까 사람 몸도 잘려나가버리고 팔도 잘려나가버리고 다리도 잘려나가버리고 배도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다 비가 오니까 그 냄새도 나고 악취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28일에 이제 그걸 전부 다 칸에 넣고 이제 입관을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쌍둥이 건물인데 기초가 안 돼가지고 밑에가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그 높은 건물이 만약에 저게 이렇게 넘어졌으면은 많은 사람이 더 희생을 했을 텐데 서로 같이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기둥이 돼가지고 저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빵 가게인데 전부 다 빵도 다 없어버리고 식당도 문 닫아버리고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수도에는 계속 한투물이 나오고 전기도 끊겨버리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일 높은 타워, 63층 그 타워가 붕괴되어서 여기서 사람이 몇십 명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그 난민 텐트인데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 뭐 난리죠. 근데 우리 그 NGO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간헐적으로 물도 공급해주고 화장실을 간헐 화장실을 만듭니다만은 그게 전체 인원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체마 밑에서 이렇게 이제 기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은 또 자기 우산을 쓰고 우산을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잘 데가 없으니까 네팔 카트만두는 해발 1600m예요. 반대면 좀 춥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텐트를 차니까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이불을 적시니까 아주 추위에 얼음이 많았었습니다. 전부 이런 텐트로 비닐을 이제 막아서 쓰니까 이렇게 삽니다. 여기에서 10명, 20명이 들어가서 옹글옹글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허탈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텐트를 이렇게 그 맞추는데 전체가 다 이렇게 네팔 전체가 붕괴가 되어버렸으니까 텐트 시장에 텐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두 배, 세 배를 주고 텐트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텐트를 예배도 드리고 여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텐트를 구입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왔습니다. 식수가 없으니까 이 트럭에 물 식수를 공급하지 않는 트럭인데 아래 탱크를 씻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니까 뭐 물이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네팔 카트만두 도시 거리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공사를 갖다 너무 부실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서 있지만은 금이 다 가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걸 전부 다 붓기고 새로 건축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이게 네팔 카트만두 시내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건물이 계속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건물이 카트만두에 절비합니다. 문화재 전체 90%가 붕괴됐다 그러는데 카트만두 네팔의 문화재는 전부 다 힌두 사원이고 힌두 무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네팔 카트만두의 우상의 거의 90%를 갖다 다 깨버렸으니까 이분에 이거 다 해체해버리고 네팔 수도를 갖다가 다른 곳 새로 이전해야 할 그런 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네팔 카트만두에 지진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2,300만인데 우상 단위는 2억 3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개, 30개 우상을 섬깁니다. 지금 이거는 29일, 30일인데 25일날 지진이 난데도 네팔 카트만두에서 전부 다 시외로 다른 나라로 지금 탈출하니까 버스가 완전히 그냥 그 도로가 그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었어요. 지금 이게 네팔 카트만두로 올라가는 산길입니다.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 힌두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노천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 한 사람 화장하는데 5천 루피를 받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은 매장하는 게 문화인데 지금 한 10명은 화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장장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 계속 지진 나고 나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니까 네팔 카트만두 시내는 이 사람 타는 그 누룽내하고 연기 냄새를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렇게 지금 이렇게 은박지에 싸가지고 이 시체입니다. 이걸 염두하지 않고 그냥 장제불에 올려서 태웁니다. 지금 우리 하얀 옷 입은 이분이 화장장인데 막 들어가지고 화장 시신을 깨끗이 태우고 있습니다. 시신 태우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강 뚝에다가 지금 놓고 가족들이 지금 시신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비닐봉지에 싸고 놓은 게 시신입니다. 여기서 강이 바른 지가 인도에 들어가면 갠지스 강변이 됩니다. 갠지스 강변에 가도 이런 노천 화장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제 시신을 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형 트럭 네 대를 빌려가지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가 그 처음에 출발했던 카크라비타 그 옆에 다란인데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트럭을 싣고 이제 시신을 운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럭 하나에 시신을 12개씩 싣고 밤새도록 500km를 달려야 장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시카 라이. 지금 이분은 여기 이렇게 다 깨어졌는데 솝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시카인데 제가 유아세를 줬던 아이인데 교회를 제가 지어주는 것은 그 교회에 땅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땅이 없어서 땅 살 동안 4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월 달에 땅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3월 달에 교회 지으러 가는데 지금 이런 참변을 당한 거예요. 제가 유아세를 줬던 애를 입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장기로 옮기는 중입니다.
지금 이분은 목이 잘려 나가 버렸어요. 이건 손이고. 시신이 오래되니까 비도 오고 배가 이렇게 찢었으니까 안에 내용물이 나와서 악취가 진동을 하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라고 발부둥 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네팔 땅에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주는 건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관을 이제 못질을 하고 트럭에 싣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이 별세에 뿌렸으니까 어떻게 장례 절차를 제가 교회 지력한 돈을 가지고 관을 사고 또 이제 구덩이를 파야 되니까 교회 지력 돈을 전부 장례 치르는데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팔이 지금 지진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이걸 깊이 통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네팔에는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 한 280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은 선교사역하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발전해 놓으니까 네팔, 파키스탄, 인도 이런 그 저개발 국가에서 인력이 우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팔은 1년에 3만 5천 명이 한국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쿼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돈만 벌면은 부자가 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네팔말을 몰라도 한국 사람, 그 네팔 사람 만나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통역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개 신, 20개 신을 섬기듯이 예수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도 믿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2009년도부터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도 계속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소수민족들 교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에는 교회가 15개 지어졌는데 지금 제가 지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석가가 태어난 룸비니 그쪽 평야 쪽으로 주로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 이거는 루드롭 성전인데 제가 그 장례 치르고 둘러보니까 깨끗하고 좋아서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통회 자복을 하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겁니다. 지금 얘들은 구아들인데 어머니 아버지 양쪽이 다 없는 구아들 25명이 루드롭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를 다 마치고 인도로 들어왔는데 우리 아카시오드 선교에서 또 집사님들이 7분이 와가지고 그 지진 참사 그 피해 입은 데 위로하고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식사도 대접하고 아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 지어 놓으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여기에는 힌두, 무슬림, 불교, 무종교 이런 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든 저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전도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지금 이거는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치킨 카레를 만들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온 선물로 팩팩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신실한 성도들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인도는 제가 있는 안드라프레데시하고 델랑카나는 47도, 50도 폭염이 들어와서 또 한 2,00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노숙자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헌당식 할 때 테이프 끊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팀들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물도 주고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찬양을 가르쳐놓으면 이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밴드를 동원해서 그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줄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분들을 앉혀놓고 말씀 선포하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어리룩 하나도 없어요. 인도, 네팔은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도 있습니다만은 세 종교가 그렇게 추락을 하지 않습니다. 힌두는 힌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위험한 지역에서는 테러도 일어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 행진을 하면서 힌두인들도 불교들도 쭉 모아서 예배당 앉혀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결심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죽은 상태예요. 지난번에 날씨가 너무 추웠을 때 그래서 자다가 그냥 죽었는데 이분은 여기 보면은 자기 신을 찍은 사진을 갖다 놓고 여기다 바나나 두 개 놓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저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힌두인이건 모슬렘이건 불교인이건 우리 선교사들한테는 정말 저분들의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변방으로 시골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도시 아파트에 몰려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사는 게 선교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셨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돈이 많으면 학생도 교육을 시키고 선교에서 파송하고 돈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중보. 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박사를 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2m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진 거 그거 그것 가지고 예수 운동하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현장에 살면서 교회를 지으니까 물질도 붙여주고 선도들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니까 참 편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지진 참사를 겪어보고 제가 그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분들한테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왔느냐. 교회를 일찍 지어줬으면 우리 성도들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그거 제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지어주고 싫어서 안 지어준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그걸 가직하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도 죽어가니까. 지금 제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늦었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나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빨리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사천성에 지진 나고, 네팔에 지진 나고, 인도네시아 지진 나고, 일본 지진 나고, 우리 아시아 대륙에 첫째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반도 한국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가물어서 홍수 피해를, 가뭄 피해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이 목욕 문화, 르보테, 이걸로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지만 목욕 문화가 발전한 나라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